반갑습니다. 전국의 지구학투 선생 여러분, 메가셀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구학투 선생들, 이제 지구학투는 이제 처음으로 사월 교육청 모의고사, 뭐 올달에 보긴 했지만 사월 교육청 모의고사 처음 봤을 텐데, 아직은 뭐 이제 뭐 범위가 좀 좁기도 하고요. 근데 좁은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G2 문제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원시구의 진화 과정이죠. 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 멘틀과 핵의 분리, 그리고 마지막에 겉껍질인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 건데, ABC 단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기억번 A 과정은 봐봐, 요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서 요게 현재 우리 지구의 바다를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다 녹아서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지구 전체도 다 녹을 정도로 뜨거운데, 이런 경우에는 X상태 물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존재하더라도 기체상태인 수증기로 존재할 거야. 그 다음 2번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요. 자,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날 때는 밀도가 무거운 철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가벼운 규산염은 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지구 중심부에 무겁고 가벼운 거 다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멘틀과 핵의 분리는 무거운 것만 가라앉은 거지. 그러니까 중심부의 밀도만 비교하면은 A보단 B가 더 커야 될 겁니다. 맞네요. 그 다음 D번 지구 표면의 온도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요. 미행성의 충돌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지. 그래서 지구 표면의 온도는 B보다는 C가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맞는 건 D는 하나밖에 없겠지. 자, 2번. 자, 근거리 주시곡선 이제 비교하는 문제. 자, 그림과는 진원에서 발생한 P파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 관측소 A, B, C 위치를 알려주고 나는 B에서 관측한 거야. 나는 요 B에서 관측한 거. B에서 관측한 지진파가 있는데, 그럼 하나는 직접파고 하나는 굴절파인데, 교차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교차거리라고 하는 게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교차거리라고 하는데, 교차거리보다 진원에 더 가까운 곳은 직접파가 먼저 굴절파가 나중에 도착하고요. 교차거리보다 멀리 떨어진 관측소에서는 굴절파가 먼저 직접파가 나중에 관측하는 거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축이 이제 지난 거리, Y축이 진파가 도달한 시간.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직접파가 쭉 먼저 도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굴절파가 먼저 도착을 해버리잖아. 이때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여기를 우리가 교차거리라고 하는데, 자, 문제 계속 읽어보면은 A가 X하고 Y가 동시에 도착을 했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은 B하고 C는, B는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겠지. 그리고 이게 굴절파죠. 이게 직접파가 되고. 그럼 관측소 B 같은 경우에는 굴절파가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파가 나중에 도착을 하네. 근데 X가 먼저 도착하고 있으니까 아하, 그럼 X가 굴절파고 Y가 직접파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직접파하고 굴절파의 도달 시간의 차이, 요 시간 있으면은 요 B 관측소하고 C 관측소 중에 요 시간의 차이는 C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해석을 하면은.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X가 왜 굴절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니은번 진원거리가 A보다 가까운 이런 진한 관측소에는 굴절파보다 직접파가 먼저 도착을 하고 굴절파가 나중에 도착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Y가 도달하지 않는 건 아니야. Y가 뭐야? 진원거리가 A보다 가까운 지표면에, 아, 이건 직접파는 무조건 도착을 하죠. 특히나 이제 굴절파 같은 경우에는. 굴절파가 뭐 교차거리보다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굴절파 도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굴절파도 도착을 해요. 근데 직접파가 먼저, 굴절파가 나중에 도착하는 거고.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그리고 X와 Y의 도착 시간의 차이는 이 P하고 C 중에 누가 좀 더 커? C가 더 커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밖에 없겠네. 자, 그럼 3번은 이제 계산에서 약간의 이제 함정이 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자, 표는 암석 1kg당, 요 킬로그램이 암석을 얘기해. 암석 1kg당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암석 1kg당 발열량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제 화강암하고 현무암 보면은, 화강암은 주로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죠. 현무암은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야. 근데
방사성 동위의 함량 자체를 보면은 화강암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현무암보다는 더 많지.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의 함량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발열량을 보면 1kg당 발열량을 보면은 화강암, 그러니까 즉 대륙지각이 현무암보다 해양지각보다는 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번.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자체는 현무암보다 화강암이 많은 거 자료 보면 되고요. 그럼 2번. 암석 1kg당 방사성 동위원소의 발열량 자체는 전체 값 자체를 봐봐. 누가 커? 화강암이 크니까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디귿번. 원소 1mg당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잡아봐. 우라늄 같은 경우에 암석 1kg당 방사성 동위원소가 4.6m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6mg이 열을 43.8 그 다음에 단위는 뭐 10에 마이너스 11승 와트를 곱해야 되겠지만 이만큼 열량을 방출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방출하냐? 1mg당 대략 한 10 정도 방출한다고 보면 돼요. 나누면 되니까 10보다 약간 작겠지만 대략적으로. 토륨 같은 경우에는 암석 1kg당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 함량은 18mg이 들어있어요. 근데 방출한 열량은 46 정도 되지. 그죠? 그럼 요거는 3보다 약간 작겠네. 한 3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륨 계산할 필요도 없겠다. 워낙, 방사성 동위 함량, 암석 1kg당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은 되게 큰데, 방출한 열량은 가장 적잖아. 그럼 우라늄하고 토륨을 비교하더라도 누가 더 커? 우라늄이 좀 더 큰 거지. 이 숫자 한번 보고서, 토륨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1mg당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발열량. 이걸 보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만 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겠지?